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거예요. 저희가 방금 이제 라이브를 마치고 왔어요. 블라인드 굿즈 오픈 라이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블라인드 굿즈 모자고요. 이거는 파우치예요. 근데 이거부터 보여주면 어떡해? 일단 막 보여줘. 파우치는 그냥 원래 이제 없었는데 그냥 드리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막 엄청 막 공들여가지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에코백에서 같이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넣은 거니까 이제 다른 아이템들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파우치도 이뻐요, 저는. 뭐 취향이 또 다 있는 거니까. 이번엔 에코백. 네, 이게 또 에코백이 또 이게 메인입니다, 메인. 검은색 모자에 이 색깔 에코백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검정색에 너무 검정색만 하는 게 또 별로일 수도 있거든. 검정색에 이렇게 흰색 섞어주면 좋다니까. 근데 완전 흰색도 아니고 또 아이보리 색깔. 한번 해보세요. 라이브 때는 제가 하얀색을 맸었는데 네. 이번에는 근데 나 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이 모자 맨날 쓰고 다닐 듯. 그렇대요 여러분. 길가에서 저 모자 쓰고 있으면은 근데 이 모자는 솔직히 나도 쓸 것 같은데. 그니까 이 모자 괜찮지 않냐?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왔어. 그니까 오 좋네요. 데일리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린다. 왜 저래? 아 거기서 꺼내는 연습하시는 거구나. 아 미친 이것도 들어갈걸? 아니 수납력이 너무 좋긴 해. 저게 다 들어가. 네 아무튼 그리고 저는 3DAYS T도 입고 있습니다. 근데 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나도. 아 이거밖에 없어요? 하얀색 없어요? 나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애껴 입어야 돼. 안 그러면 더 이상 없어. 근데 저는 후드집업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안타깝기 전에 저도 후드집업이 있는데 좋겠다. 네 이번에는 티켓입니다. 티켓 이게 진짜 약간 우리의 또 온라인에 사용하는 팬분들의 심금을 울린 티켓이고요. 회차별로 이렇게 앞면에는 약간 입장 티켓 그런 느낌으로 나와 있고 책갈 필요도 쓸 수 있을 정도고 약간 두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관을 해놓거나 뭔가 어디 가지고 다니거나 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블라인드 책 볼 때 책갈 필요 쓰면 딱이겠다. 일단은 프리미엄 박스를 구매하시면은 이게 지금 총 6개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프리미엄 박스에는 특별 아 뭐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저희한테 안 알려줘요? 어. 저희한테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희 삐처리할게요. 이러고 쓰면 어떡해 얘? 얘 방송국에 미쳐가지고 쓸지도 몰라. 보수 채널에서만 공개합니다. 이제 전에 미리 이 녀석 미쳐버리겠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삐처리해줘. 맛있는 거 사줘. 알았어. 특별 뭐가 있다! 아유 진짜. 그리고 지금 이거는 샘플이어가지고 아까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뒷면이 없잖아요. 이게 원래 뒷면이 없는 게 아니고 제품이 실제로 배송 나갈 땐 뒷면에 이 회차의 중요한 캐릭터의 단독샷이 들어갑니다. 황금 사가면 네네 누가 있죠. 잘못했어. 나 나로나오. 너무 대참사예요. 욕심이 심해. 그게 프린트가 잘못 나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요. 논란이에요 그거는. 시위 일어나요 시위. 시위 그거 좀 높이려고 그러니까. 논란이 일어나라고 막. 이게 진짜 이쁘지 않냐 모아놓으니까. 그러니까요. 프리미엄 저는, 박스는 다 드려요. 근데 저는 뱀파이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초호화풀을 여기 있어요. 이게 최고죠. 에 이거 뭐야?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역시 사실 다 이쁘죠. 다 이뻐요. 맞아. 저는 솔직히 이거 책갈 필요 쓸 듯 하나씩. 마지막 읽은 책은? 어? 그 얘기해줘야 되나? 아니 많이 읽지 못해도 저는 약간 전자책이 안 읽히더라고 잘. 어 근데 그럴 때는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종이 잉크로 된 거 사서. 그러니까 나 그런 거 써봤어. 아 그래? 종이책하고 제일 비슷하다는 그런 것들도 있어. 그런 거 했는데도 느낌이 안 살아. 아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책은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읽었는지가 딱 보이잖아. 근데 이북은 약간 거기 뭐 페이지나 이런 게 아무리 있어도 아 요만큼 남았구나가 안 보여서 하염없을 것 같아. 아... 약간 성취감에서도 약간 약간 안 느껴지는 느낌이야. 저는 그 성취감을 그 아래에 있는 몇 장째 읽었다 그래, 이런 그걸로 좀 아 근데 나는 그거 별로더라고. 손에 잡히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오히려 이북 사고 책을 더 많이 읽어. 근데 아, 어쨌든 그래? 여담이었습니다. 왜 이 얘기 왜 하고 갑자기 끊어버리네. 분량 너무 많아. 네 아무튼 이 티켓은 정말 우리 블라인드를 좋아하는 팬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거를 따지면 이제 에코백이나 이 모자를 또 좋아하시겠지만 어쨌든 약간 컨텐츠를 막 좋아해서 사는 굿즈니까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그 배지가 있어요. 배지는 그 자료화면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 효과 막 넣으면서
편집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황금사과 배지는 프리미엄 박스에만 들어갑니다. 스페셜 박스에는 목마만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갖고 싶다면 프리미엄 박스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패키지가 너무 예쁘잖아요. 또 여기 멋있게 넣어주세요.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예약 판매는 시작이 이미 되어가지고 어쨌든 이번에는 한정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2주 동안 계속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지금도 여전히 구매가 가능하고요. 10월 4일 화요일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송은 이제 다 포장이 되어야 돼서 바로 가진 못하고 이게 또 구매가 다르게 하면 다르게 나가야 되잖아. 그런 거 착오가 없게 저희가 패키징을 잘 해서 10월 14일부터 배송이 나갑니다. 순차적으로. 뭐 하나라도 틀리면 대청산대. 중간에 검정색 시켰는데 아이보리색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저희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최대한 그것도 빨리 한 거예요, 사실. 대신 잘 보내줄게. 대신 수현이가 배송 가고 제가 포장하고. 야, 그러면 포장하는 거 네가 녹화해서 여기 넣으면 되겠다. 이거. 아, 그러네. 잡잡잡잡. 그거 있잖아, 스톱모션으로 해가지고. 자르기! 아, 자르기 싶을 때마다 욕해! 또라이야, 진짜. 지금 제가 집에 두고 왔는데 스티커도 있거든요, 여러분. 스티커는 그 각 회차에 좀 중요한 심볼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희가 아이콘처럼 만들었어요. 뭐 이런데 이제 노트북 같은 데도 이제 붙이기 되게 좋고. 수현님이 또 이제. 아. 어느 회차에 어떤 심볼인지 다 설명 좀 해주세요. 잠들님이 나레이션 따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뭘 알아먹어? 너도 나중에 더빙 때 그렇게 하잖아.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녹화 얼마나 했지? 이 정도 분량 다 뽑았나? 네, 저희 갈게요. 네, 저희 갈게요. 자세한 사항은 잠들TV 유튜브 스토어 페이지에 바로 링크 타고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걔 뒷면이 제일 궁금하다, 진짜. 대충 보여드릴까요? 리액션 한번 볼래요? 우리만 보자고? 그래. 비밀이다잉. 어떻게 유포할 수도 없어. 이런 미쳤나?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거야, 이거. 이거 괜찮지, 근데? 진짜 약간 사이코처럼 잘 나왔네.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모든 분들의 뭔가 좀 니즈를 잘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점 조화롭게 하려고 했어요. 실용성도 따지고 덕질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좀 챙기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아니야. 그래 이거야! 야 너도 들어. 아 장난입니다. 계속 보실 텐데 얘네도 있습니다. 모자이크!